네, 차기 등극 테마주로 증권주를 보고 계십니다. 선정 이유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뭐 할 거 없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또 많이 빠지고 있고 또 바이오 종목은 많이 빠졌으니까 네. 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섹터를 우리가 해야 큰 걱정이 없이 또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할 수가 있고 남은 시간을 또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증권주가 사실은 역대급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년에 뭐 조선주는 안 돼 했더니 사실 작년부터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그렇죠. 그때도 네. 계속 강조드렸던 조선주가 있었고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도 금융주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저평가만 있지 가지를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네. 최근에 전체적으로 금융주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방어 형식을 띠고 있는 종목들도 최근에 뭐 LG유플러스를 필두로 뭐 SK텔레콤 이런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3000포인트엔 거의 안착이 됐다고 봐야 될 정도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이 상황에서 네. 증권주가 좀 2007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이런 큰 사이클이 한번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이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최근에 철강주가 뭐 철강주도 포트폴리오에 담았었던 종목이죠. 철강주도 이게 여기서 더 갈려나 하는데 계속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됐었던 섹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룹이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가 금리 상승 우려에도 IPO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 연내 기업 IPO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네. 미국 주식도 많이 하는 상황. 그렇다면 올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까지는 일단 유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경기가 어렵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대안처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가격도 그렇죠.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증권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대급 저평가 지금 구간에 와 있다라는 말씀. 그런데 사실 뭐 대형 증권사도 있고 소형 증권사도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증권사들을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또 이렇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사실 눈이 가는 증권주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투자증권부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 종목은 또 두나무 관련주로서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맞아요.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합니다. 이게 사실 두나무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지만 최근에 거래 대금은 사실 여기가 제일 많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급등나기 심한 섹터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반면에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대신증권이 잘 보면은 기관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근데 신고가를 분명히 최근에도 도달이 됐었습니다. 한번 돌파를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어떻게 본다면은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유안타 증권도 어떻게 본다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슬슬 기관이 맥점 자리에서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거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도 사실 이 우리 투자의 대안처가 없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증권으로 우리가 또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는 게 어떨까.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또 삼성증권이 정말로 매출 대비했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키움증권은 전통적으로 증권주의 네이버, 카카오라고 보시면 그쵸.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매출로만 따지면 사실 키움증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신고가, 올해도 신고가였죠. 그렇죠. 증권주 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오른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키움증권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삼성증권 다 좋은데 그럼 우리는 어떤 증권사를 아니잖아요, 얘네들. 네. 네. 우리는 일단은 유진투자증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유진투자증권은 뭐 저평가도 저평가인데 우리가 또 수급도 예쁘게 들어오는 종목이고 뭐 퍼로 따지면은 뭐 연간 1000억씩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뭐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퍼로 5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신고가가 좀 도달이 안 됐는데 이 유진투자증권이 사실 끼가 있는 종목인 게 작년에도 실적이 대폭으로 증가하고 이 리테일 부분 실적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
바닥에서 기관들이 엄청난 매집이 들어가고 상한가를 기록할 때도 매집을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금 1년 이상 가지고 있는데 고점 박스를 계속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진투자증권이.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 신규 계좌 개설 회원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다면 연 차트로 본다면 사실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유진투자입니다. 키움증권이 아니에요. 작년에 72%가 올랐고 지금 현재도 그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너무나 싼 4천억 정도. 그렇다면 발산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올해 이 유진투자증권이 2007년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현재 증권 열풍이 있는 상황에서 발산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지금 이 가격에서 우리가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네.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보고요. 자, 4천,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네. 4,700원부터 뭐 25원까지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고 네. 손절가는 4,400원 잡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바로 치고 가지 못하더라도 밑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 시에는 좀 천천히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매수 밴드 안에 있네요. 자, 4,725원까지 마셨어요. 자, 발상의 전환 유진투자증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니쇼 코스파트너스의 김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